숲성훈 창조학교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에게 재미있고 신기한 성훈 숲 이야기를 들려줄 포레 선생님이에요. 포레는 프랑스 말로 숲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가 바로 숲이에요. 다 같이 숲으로 떠나볼까요? 포레 고고! 친구들 함께 따라해보세요. 숲속에 숨겨진 신비한 세계, 숲성품 창조학교로 떠나자. 야호! 좋은 나무들이 있는 아름다운 땅, 싱그러운 열매 맺고 하늘 보고 쑥쑥 산들바람 살랑살랑 꽃잎들 춤추고 시냇물 졸졸졸 새들이 노래해. 동물들도 곤충들도 모두 반겨주는 곳. 오늘은 어떤 보물을 찾아볼까요? Light, heaven, water, tree, birds, animals, and you and me. The world was created. 좋은 나무 숲상품 창조학교 다 함께 출발. 예! 고고! 포레 고고! 숲에는 누가 살고 있나요? 나무도 살고 동물들, 맞아요. 작은 곤충, 꽃, 그리고 새들, 또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이렇게 많은 동물과 많은 식물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숲이라고 하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봄의 소리에 경청해서 봄숲 친구들이 깨어나요. 어떤 친구들인지 만나볼까요? 눈으로 경청해보세요. 짜잔! 노란 산수잎 꽃이에요. 봄의 소리에 경청하며 깨어난 봄꽃이에요. 추운 겨울 동안 꽁꽁 얼었던 계곡도 따뜻한 바람에 다 녹았어요. 뾰로롱! 나뭇가지 끝에 무언가 돋아났네요. 파릇파릇 나뭇잎이 돋아나 예쁜 꽃들이 피어날 거예요. 자, 모두 숲을 잘 경청해 보았나요? 이번에는 귀로 숲의 소리를 들어볼 거예요. 눈을 감고 잘 경청해 보세요. 무슨 소리일까요? 맞아요. 겨울 동안 얼었던 계곡물이 녹아서 졸졸졸 흐르는 소리였네요.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해 보세요. 무슨 소리일까요? 맞아요. 새소리예요. 박새가 쯔비쯔비 노래하는 소리랍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해 보세요. 무슨 소리일까요? 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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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독. 잘 들리나요? 봄비가 내리는 소리예요. 봄비는 잠자는 식물과 동물들을 깨워준답니다. 친구들! 숲의 모습과 소리를 눈과 귀로 잘 경청해 보았나요? 추운 겨울 동안 고요하던 숲에 봄이 찾아오면 잠자던 동물들이 깨어나고 땅속에 있던 식물들의 씨앗들이 땅 위로 올라와 싹을 틔워요. 그리고 새들은 나무 위에 둥지를 만들어 아기새를 맞이할 준비를 하죠. 동물과 식물들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봄이 오는 소리를 잘 경청하여 부지런히 봄을 맞이한답니다. 이렇게 숲속 친구들의 봄에 오는 소리를 잘 경청해서 봄을 맞이해요. 우리도 경청하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 선생님을 잘 따라해보세요.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이랍니다. 포레 고고!
소나기 소리를 귀로 경청해요. 포레 선생님과 경청 숲생태 과학놀이를 할 거예요. 과학교구는 바로 나무 호루라기예요. 호루라기는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도구예요. 사람이 많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내 위치를 알려줘요. 자연모를 이용해서 나만의 호루라기를 멋지게 꾸며볼까요? 오늘의 호루라기는 선생님이 주온 나뭇가지나 열매로 꾸며볼 거예요. 먼저 나무 호루라기에 이렇게 열매를 붙일 수 있도록 준비해요. 목공풀을 호루라기에 골고루 바르고 꾸미고 싶은 모양대로 자연물을 꾹꾹 붙여주면 된답니다. 꾹꾹 열매도 붙이고 나뭇가지도 붙이고 꾹꾹 열매도 있어요. 꾹꾹 자, 풀이 마르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단단하게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포리 선생님과 경청 한글정의 놀이를 불러볼까요? 포레 꾹꾹! 경청의 정의를 불러봅시다. 경청의 정의를 불러봅시다. 짜잔! 완성! 어때요? 멋진 호루라기가 완성되었죠? 호루라기를 한번 불어볼까요? 호루라기를 불면 이 호루라기 안으로 공기가 슉 들어가요. 이 공기가 뚫려있는 작은 구멍으로 다시 빠져나와서 소리를 만든답니다. 신기하죠? 이제 나무 호루라기로 엄마, 아빠, 친구들과 경청 숲놀이를 해보세요. 호루라기를 한번 불면 나무처럼 가만히 서 있기. 호루라기를 두 번 불면 새처럼 날아보기. 호루라기를 세 번 불면 토끼처럼 뛰어보기.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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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총. 호루라기를 길게 불면 좋아하는 사람을 꼭 안아주기. 숲은 동식물이 살아가는 소중한 공간이에요. 우리에게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주고 지구를 푸르고 건강하게 지켜준답니다.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숲을 잘 경청해서 소중함을 언제나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보세요. 숲성품 창조학교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포레 꾹꾹!